짱구들 안녕? 자, 유형사 등비 수열에 합하도록 할게. 자, 첫째 항이 7이래. A.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란다. 자, S6에서 S2.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A3, A4, A5, A6 남지. 그러니까 적어볼게. A3 더하기 A4.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고 그 다음 얘는 아홉 번째 항까지 합해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요렇게 남지. 그치? 그럼 얘는 항상 제일 앞에 걸로 묶어. AR 제곱으로 그럼 1, R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AR5로 묶어버리면 1, R, R제곱, R3제곱이니까 약분이 돼버리니까 얘 또 약분하면 그냥 R3제곱이 3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A7은 AR6인데 A가 7, R의 3제곱이 3이니까 얘 제곱은 63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18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공비가 양수겠지? 자, 얘는 A4래. 그리고 얘는 요렇대. 그대로 식을 세워보자. 얘는 이 A가 두 개잖아. 제곱. R은 하나밖에 없다. 얘는 AR 3제곱이잖아.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AR 약 A가 0이 될 수가 없어. 그럼 그냥 나눠줘도 돼. 그럼 AR로 나눌까? 그러면 이 A는 AR로 나누고 있어. 그럼 R 제곱이네. 알겠지? 일단 요 냅두고 첫 번째. 그다음 요 놈 가봐야지. A6는 AR5는 자, 4, AR4, 요렇게 묶자. 4, AR4, 그럼 4, A5 되고, 아, 요렇게 묶어야 되겠구만. 요렇게. 그러면 R-AR, 그거니까 1이 되는구나. 그치? 자, 그러면 또 AR 세제곱을 나눌까? AR 세제곱은 R 제곱이잖아. 됐니? 그럼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0이니까 R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잖아. R은 2네. R은 2니까 A도 2네. 그럼 뭐 AN은 2n 제곱이구만. R도 2, A도 2니까. 됐니? 그러면 9항까지의 합. 자, R-1, 첫째 항. 됐니? 항수. R-1, A, R의 n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뭐 무시하면 되고. 그럼 1024, 2의 10제곱, 1024 마이너스 2니까 1022. 알겠지? 자, 19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킨대. 그럼 얘는 요거네. 바이. 6분의 2, 3분의 1로 하나 꺼내고, 뭐, 그지? 요렇게 하자고. 우리 익숙한 대로. 첫째 항. A는 3분의 1. R은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익숙한 모습으로.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건 뭐야?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고 가는 거지. 등비 수열이라는 걸. 자, 됐니? 그럼 얘는 S9에서 그지? 그냥 A1 빼면 되잖아. S9에서 A 빼면 되잖아. 그래서 R-1 첫째 항
항수 9개 마이너스 얘가 S9이거든. R-1A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얘가 S9이야. 그러면 1이니까 없어지고, 그지? 자, 됐니? 자, 여기 S9에다가 뭘 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야 돼. 3분의 1을 빼야 돼. 됐니? 첫째 항이 3분의 1이거든. 그렇게 해서, 자, 됐지? 그러면은 2의 9제곱 하면 1000 얼마니? 아, 510이니? 512에다 1을 빼면 511. 그러면 3분의 511에서 1을 빼면 510? 그럼 170이지 뭐. 답은 2번. 알겠지? 자, 20번.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모든 항이 서로 다른데. 둥비수열 A, N의 첫째 항부터 제 N 항까지 합을 SN이라는데. 자, 얘는 요렇고. 그 다음 S20은 3S11에. S20은 3S11에. 자, 그래 놓고 얘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이걸 해보자고. 자, 10AR 5제곱 번. 얘는 두 개니까 A는 일단 제곱이 기본으로 돼 있고 R이 하나 네 개니까 R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A, R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몇 개 있다고? 네 개가 있다고. 그래서 다섯 개라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르다고 했어. 모든 항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다. 그러면 A가 0이 될 수가 없지. 그치? 그 다음에 R도 0이 될 수 없고. 그러면 편하게 AR 5제곱 나눠줘. AR 5제곱 나눠주면 얘 뭐만 남아? A만 남지. 오, A는 10이네. 오, 얘는 A는 10 하나 가르쳐 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얘는 S20. 자, 뭐 R-1분의 첫째 항, 10이네. R에 20-1은 자, 3 곱하기 R-1분의 아, 요렇게 하자. 이게 편할 것 같아. 뭐가 편하냐면 S10분의 S20은 3 이렇게 편할 것 같아. 자, 바이. 자, R-1. R이 뭐 1보다 큰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10. R에 10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1. 그 다음에 10. R에 2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약분이 되고, 또 약분이 되거든. R에 10제곱 플러스 1. 왜냐면 R에 10제곱 마이너스 1, R에 10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얘도 약분이 돼버리네. 됐니?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니까 R에 10제곱 플러스 1이 3이래. R에 10제곱은 2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럼 끝났지. 자, A1은 그냥 A. 한번 봐. 1 플러스 R의 10제곱 플러스 R의 20제곱이잖아. A가 10이지. R의 10제곱이 2지. R의 20제곱이 4지. 70이네, 70. 알겠지? 자, 21번.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 공비 나와버렸네. 첫째 항 2지. R
세제곱이 54니까 뭐 R은 3이네. 그럼 뭐 AN은 2 곱하기 3에 N-1이고 그 다음에 뭐 합이 필요하잖아. N번째 항까지 합 3-1분의 첫째 항 3에 N 그지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뭐 약분되고 AN은 아 SN은 3에 N-1이라고 됐니? 그럼 얘는 내려오면 되잖아. 2 얘는 약분하면 3 그러니까 로그 3에 N-1이 3보다 작다니까 3에 N-1이 1000보다 작다고. 그럼 봐. 3에 4제곱 81 3에 3제곱 그 다음에 3에 6제곱이 729거든 729 근데 3에 7제곱은 2000으로 띄워버린다고. 그러니까 N이 6일 때지 최대값이. 알겠지? 자 22번 하도록 할게.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N이 함수 예의 그래프 및 X축과 만나는 점을 PNQ1이라고 하고 직선 X는 마이너스 N이 예의 그래프 및 X축과 만나는 점을 RNSN이라 하자. 자 PNQN에서 RNSN을 빼는 거 AN이 PNQN의 길이에서 RNSN을 뺀 거래. 빼놓고 뭐 S10을 구하래. 됐지? 뭐 그래프 다 표시되어 있겠지? 아, 다 되어가 있네. 자 PN, QN, RN, SN. 자 X는 N이니까 그지? 그럼 얘 길이는 당연히 N을 대입한 거니까 2에 N 플러스 1이지. 얘 길이는 마이너스 N을 X는 마이너스 N을 넣은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N을 넣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인데 그지? 근데 얘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2에 N 마이너스 1. 얘는 2에 M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얘 길이는. 그럼 PNQN 얘에서 그래서 AN은 얘에서 얘 뺀 거거든. 그럼 얘 N-1로 묶어버리면 돼. 그럼 4에서 1을 뺀. 아하 요렇게 되는 거지. 얘에서 얘를 빼면 요렇게 되더라. 됐니? 그럼 끝났네. R-1 첫째 항 3 열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지? 자 1023이지 곱하기 3이니까 3069네 답은 3번.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지. 자 유형 5번 등차중앙과 등비중앙 하도록 할게. 등비수열이래. 얘 제곱은 얘 둘이 곱한 거. 그러니까 A 제곱은 곱하면 9니까 A는 3이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자 23번 두 양수 AB에 대해서 얘는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얘 제곱은 얘 둘이 곱한 거 두 양수라고 했고 그 다음 얘는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럼 얘 두 배는 얘 둘이 더한 거 두 배는 얘 둘이 더한 거 그럼 3A 플러스 2B네. 자, 됐니?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구하래. 됐니? 자, A 제곱은 등비수열이니까 4B 제곱 됐고, 그 다음에 저 두 배, 2B 제곱은 둘이 더한 거, 3A 플러스 2B. 자, 됐지? 그럼 얘는 A는 뭐 바로 해도 돼. A는 뿔마 2B인데 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A는 2B야.
알겠지? 무조건 A는 2B지. A는 2B야. 그러면은 2B니까 6B, 8B. 그럼 B제곱은 4B야. B가 0이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럼 B는 4가 되는 거지. 됐니? B는 4. 그럼 B가 4면 A는 8. 됐니? 64 더하기 16은 80이네. 두 양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A는 뿔마 2B인데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지. 됐니? 자, 24번. 첫째 항이 1인 등차수야. 그럼 봐. 자, A2는 A 플러스 D, 그지? 그냥 어쨌든 요 싹 다 A 다 있지. 그지? 그럼 1이 몇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D가 몇 개인가 한번 봐. D 하나, 셋, 다섯, 일곱, 아홉, 열, 열, 스물다섯 개 돼야. 25D야. A가 다 있으니까 1이 다섯 개. 그 다음에 1D, 3D, 5D, 7D, 9D니까 열, 열, 25D. 얘가 80이래잖아. 그러면 D가 3이네. 아하. A는 1, D는 3. 자, 됐니? 그러면 얘는 뭐야? 11에서 21. 뭐, 21에서 11을 빼도 어쨌든 10D일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거지. 마이너스 10D. 2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10D야. 그지? D가 3이라며. 그럼 30이네. 알겠지? 자, 25번 마지막 하도록 할게. 그림과 같이 점 2,0을 지나는 직선이 L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하고, 자, 얘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RS라 하자. 두 점 RS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할 때 다 그림에 있으니까 보면 돼. 근데 얘의 길이는 등차수열을 이룬대. 자, OP하고 OH1의 길이하고 OH2의 길이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리고 삼각형 POQ 넓이를 구하래. 삼각형 POQ의 넓이. PR은 PS보다 작대. 당연하지. PR은 PS보다 작고. 이제 2,0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 이렇게 수선의 발 설명대로 다 돼 있어.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얘는 우리가 2,0을 지나니까 기울기는 모르겠고 2,0을 지난 직선이잖아. 그러면 얘의 좌표는 당연히 0, x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2a이지. 그리고 얘는 길이가 2고 요 2잖아. 그럼 이 삼각형 POQ의 넓이는 그지? 2분의 1 곱하기 얘는 길이기 때문에 얘는 좌표잖아. 그러면 2a가 돼야지. 그 다음에 높이가 2잖아. 따라서 2a만 구하면 돼. 2a만 구하면. 됐니? 자, 그래 놓고 넌 저리 가. 그지? 그러면 요 교점의 x좌표들을 알파, 베타로 놓자고.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그러면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러면 연립하면 되지.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9는 ax 마이너스 2a. 두 배 하자.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8은 2ax 마이너스 4a가 될 것이고. 자, 한쪽으로 몰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x 플러스 4a 플러스 38은 0이니 마이너스 12ax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2x 4a 플러스 38은요. 그럼 이것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 플러스 10이고 두 건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a 플러스 38인 거지. 자, 그런데 봐. 근과 계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거,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앙, 이 알파는, 가운데 거 두 배는 양 사이드의 거 더한 거. 자, 2 플러스 베타잖아. 그럼 베타를 2 알파 마이너스 2로 하고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3 알파 마이너스 2는 2a 플러스 10인데, 그러면 2a는 넘기면 3 알파 마이너스 14가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4a는 제 두 배, 6 알파 마이너스 28을 더해주면 되고, 됐니?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알파 베타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2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됐니? 그럼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는 6 알파. 뭐니? 플러스 10이지? 넘기면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8 알파 마이너스 10은 0이고, 2로 나눌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5는 0. 됐니?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1은 0인데, 알파가 양에 있지? 알파는 5. 알파는 5가 되겠다, 이 말이지. 아까 우리 구해놨던 게 있지, 여기. 2a는, 그지? 2a는 3알파 마이너스 14 구해놓은 거 있잖아, 그지? 우린 2a만 구하면 되거든. 알파 5를 넣으면 15 마이너스 14니까 1이네?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